4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슈들을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중앙당의 제주시 갑 선거구 전략 공천 발표 이후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김영진 예비후보가 오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허용진 위원장이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도부 붕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린 예비후보는 어제 축산업계에 이어 오늘은 제주 항운노동조합 제주시 지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행보 일정을 이어가며 표밭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노후시설 현대화를 검토하고 상만 인력 공급 체계를 개선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는 오늘 후보자 동정 자료를 통해 지난 5일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제주시 지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농산물 보험 대상 제외의 범위와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과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을 제주 지역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 후보는 공공 돌봄 서비스나 공공형 산후조리원 같은 현실적으로 아이 키우는 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해 제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위 후보는 유통과 가공식품의 시장 개척, 수출입, 품질관리 업무 등을 제주 농산물의 특성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면서 제주 농업의 고소득 산업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양영수 예비후보는 오늘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아라동에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즐겁고 건강한 아라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